그가 그 하시는 데서 세상의 모든 교민들을 두고 살피시는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두고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물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르는 대로 죄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어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인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기독 부름을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지금까지 예배 장소인 민광선교센터에서 이곳 예수사랑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돌이켜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속에 파묻혀 지내온 저희들을 공일히 여기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전쟁 이후 70여 년을 휴전 상태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도 여호수아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뭐랄까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설교라는 게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 함께 성경을 봉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끝나고 나면 아멘. 그리고 의식적인 예전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캐톨릭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듣고 나서 앞에 인도하는 뭐랄까 목회자라고 할까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설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은혜도 받기도 하고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순복음 교회라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 구미 선산에 박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한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이 설교로서 선포되는 것도 어떤 개인적인 신상이나 세상 얘기를 빼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자. 그렇게 해서 순복음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 말이 붙었다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전에는요,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예루살렘 그 베데시다 연못가의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서 병자를 치유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병자를 치유하시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도 종교인으로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복신앙. 예수 믿고도 어려움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회 잘못 나왔나?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상식적인 얘기에서 머무르게 되죠. 자,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기적이나 이적, 뭐, 아니면 뭐, 특별한 행위, 뭐,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보여주소서. 주의 우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 이 합심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합심 기도에 대한 응답이 분명히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 제목,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포럼의 목회자의 건승과 회원 배관을 위하여 우리 동기생 여러분의 영계 강건과 가정을 위하여 각 제목에 따라서 한 2분가량 각자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외치며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세상의 부귀영화 다 버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오신 우리 동기생 목회자와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와 영원 구원을 위하여 오신 그 발자취의 결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인도하시고 여생의 삶과 건강이 주님의 축복과 동행 속에 평안하게 인도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기생들 이제 70고개를 넘어서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사회활동을 은퇴하고 점점 육신도 쇠약해지고 혹은 각종 질병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 한 분. 여호와의 궁전에 심어진 나무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순응하고 먼저 사랑을 베풀고 양보하며 너롭고 지혜롭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들어 위축되지 말고 우리 13기 기독포럼 또한 동기생 전도활동에 더욱더 성실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생활을 더욱더 나이가 들수록 지혜롭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RTC 13기 기독포럼 초대 회장은 여기 있었고 창립일부터 현재까지 2004년, 2013년 예배처 제공 등 헌신과 봉사로 본 포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8월 12일 ROTC 기도포럼 회원 일동. 특별하게 뭐 감사 표시를 못하고 상패만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조선호 회장께 다시 박수하겠습니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예배하는 곳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데 조금 더 어려운 것도 좀 변함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 교회가 도울 겁니다. 여기 많이 여러분들 내 교회처럼 주님의 교회가 우리를 다 주시고 우리 모두의 교회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또 사용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그동안 인광센터에서
무려 391차까지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동일과 같이 강건하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점점 분량해주는 이 시간까지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아버지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육신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귀한 또 은혜를 허락하시길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강력히 또 더욱 우리 아버지 새로 이전한 이 성전에서 날로 몇년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채워줄 수 있었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